지금부터 와이프랑 쇼핑하고 라면도 먹고 오겠습니다. 거기요. 라면 먹으러 갈게요. 메르카리에서 만화책이 팔려서 만화책을 지금 보내려고 왔어요. 이기마스. 이따라샤이. 갔다 올게요. 그래, 나니? 죽세쇼 거지라. 숙성 간장 돈코츠 라면이랑 토커가 나니? 죽세 소유 아지타마니 숙성 간장 계란 고기 소바 여기 시켰어요. 세트도 시키고 음식 음식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 でもいい匂いするよ、すごい。うん。美味しい。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국밥 포지션인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적당해서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점도 비슷하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맛도 거의 다 보통 이상은 해서 안정적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국밥을 자주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라면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됐어. 좋았어. 맛있긴 했는데 그냥 보통. 체인店 나리의 그 맛있어 같은 감지. 다음에는 또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맛있으니까 라면은. 운동화 사러 갈게요, 운동화. 그래,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거 귀엽지 않아? 귀엽네. 그리고 후유유도 있어. 후유유도 있어. 근데 스니커 같은 거 있는데. 박가이.
サントチョコレートかコーンスープどちらか。チョコレートかコーンスープだって。おチョコレートに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ベリー味で、うん、あカカオ、カカオ역시 달릴 때는 좀 화려한 신발이 좋은 것 같아서 화려한 색으로 골랐어요. 신발도 사러 갔다 오고 라면도 먹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내일부터 오늘 산 운동화 신고서 새벽마다 조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뛰는 거라 걱정도 되는데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폰도 샀는데 이거 끼고서 음악 열심히 들으면서 조깅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영상 찍을 때 조명이 좀 부족해서 지금 원하는 조명 색깔이 이렇게 스토브에서 나오는 조명 색깔이 좋아가지고 스토브를 조명 대신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명을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웠던 것 같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어제 결심했던 아침 조깅을 못했는데 내일은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꼭 열심히 뛰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새벽 5시 45분인데요.
조깅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아, 새벽 첫 조깅인데 기분이 좋네요.